전자담배 광고에 노출된 청소년과 청년이 전자담배를 필 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크게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암센터 연구진들이 최근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전자담배 소매점 광고에 노출된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2배, 인터넷과 SNS에서 노출된 사람은 1.5배의 이용률이 높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전자담배 판매 업체들이 일반 담배보다 전자담배가 건강에 덜 해롭고 금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호기심을 더 자극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전자담배 연기에 들어있는 니코틴 역시 청소년의 뇌발달에 악영향을 줘 학습장애와 불안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전자담배 역시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광고 규제가 필요한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SN 뉴스였습니다.